그건 1년간을 세뇌를 시켰는데 세뇌 안 당할 사람이 어딨어. 사람들 다 그런 줄 알고 있어. 우리가 국토정단 하면서 그냥 걸어온 게 아니야. 지방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온 동에 곳곳을 돌렸을 거 아니야.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. 왜 모르느냐. 방송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야. 방송을 안 해주니까. 자, 태블릿 PC에 깡통이 다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. 심지어는 3월 10일 날 안국동에서 6명이 죽었다는 것조차도 몰라, 사람들이. 그렇지. 그래갖고 지금 이 상황을 뭐 물론 전 국민이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알리려고 그래. 이 모든 게 사기로 시작됐고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는 거고,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저런 사기를 치냐고. 그게 다 언론들이 공조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. 그래, 이거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, 내가 죽어도, 진짜 죽어도 이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걸 어떻게든지 밝히고 알리고, 한 사람이라도 알리고 그러고 죽으려고 해. 나라를 지키려니 가정이 위태롭고, 가정을 지키려니 나라가 위태로워. 그럼 뭘 택하겠어? 배를 위해서 소를 시켜야지 어떡하겠어. 우리 옛날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, 지금 내가 뭐 독립운동 한다고 거창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, 그분들을 생각해보면 오로지 하나만 보고 움직이신 거 아니야. 나는 그분들에 대한 뭐 발뒤꿈치 때만 못하지만 어쨌든 내 한 몸을 불달라서 그걸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. 그것뿐